못생겼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귀여워요. 박주민 의원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제대로 수사 안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는 거고. 아마 내일쯤 그런 이유의 일부에 대해서 좀 또 다른 통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좀 언론을 주목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말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죠? 네, 꼭 그걸 보세요. 네. 저는 이제 그 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가면 좋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특별히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고민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주제를 좀 선택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에 한 3% 이상 성장했다 그래서 소득이 3만 불이 넘었대요. 1인. 그러면은 3인 가구라면 1년에 얼마를 버시는 거죠? 9만 불. 4인이면 어떻게 돼요? 12만 불. 그렇게 벌고 계십니까? 예, 수출이 잘 된다. 그 다음에 국민소득이 늘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 청년들은 우리나라에 가서 해외조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이런 부분. 그리고 잠재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에 3% 밑으로 처음 떨어졌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재원을 추가로 투자해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건데 도대체 왜 그런가, 뭘 바꿔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통계청에서 정리해서 발표한 수치인데요.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가구가 뭘 통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느냐를 분석한 표예요. 자, 저 표에 따르면 근로소득, 일해서 버는 돈이 전체 소득 중에 얼마나 될까요? 2인 이상 가구 중에. 빨리 말씀 안 해주시면 제가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93%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소득, 뭐 이자라든지 뭐 주식을 소유하면서 배당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거의 없이 우리나라의 절대 다수의 가구들은 일해서 먹고 사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중에 대략 2,500만 명이 노동자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나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명실상부한 노동자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삶,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가 몇 프로 성장한다, 수출이 어떻게 된다, 이것보다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느냐를 보려면 일자리가 얼마나 좋은 일자리가 많아졌느냐, 얼마나 일자리가 균등하게 나눠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성장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꼭 좀 드리는데 혹시 우리나라가 이제 노동자의 나라라고 동의하셨으니까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나는 파업하는 방법을 배워봤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파업하는 방법 배우셨어요? 중고등학교? 아니 근데 고등학생인데 배우신 적 있어요? 뭐? 간단하게 파업하는 방법이 교과서에 써야 되나요? 파업은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권리가 있다 정도만. 네. 독일의 경우에는 중학생만 되면 파업하는 법, 파업할 때 노사 협상하는 법, 유인물 만드는 법을 다 배웁니다. 독일은 왜 가르칠까요? 독일은 빨갱이의 나라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독일은 노동자의 나라입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노동자고 학교를 나오면 다 노동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노동기본권이 어떤 것이고 그걸 행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우리도 봤지만 우리도 노동자의 나라예요. 근데 안 가르치는 거예요. 노동자의 나라인데 노동권에 대해서 안 가르치면 노동자가 좋습니까? 누가 좋습니까? 노동자가 좋을 리는 없죠. 그죠? 근데 이런 거 아마 가르치라고 얘기하면 또 빨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일자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그거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상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을 우리는 법상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삼성, LG 이런 데만 대기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법상 300인 이상을 고용하면 대기업, 299인부터 5인까지 고용하면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기업이 고용하는 전체 일자리 수 와 중소기업이 만들어낸 일자리 수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이 만들어낸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중에 어느 정도 될까요? 20?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88%. 한 12% 정도만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서 만들어낸 일자리다. 자, 그러면 저건 2015년 통계고요.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주는 임금 평균하고 대기업에서 주는 임금 평균을 비교해 봤을 때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70? 70 정도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 70, 60 얘기하시는데요. 대략 한 41%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 두 사람의 임금을 다 합쳐도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 임금을 못 쫓아가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절대 다수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들한테. 대기업 가라. 대기업 가라는 말을 좀 바꾸면 뭐라고 되죠? 좋은 대학 가라.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대학은 가기만 하면 막 인격이 도야가 되고 막 훌륭한 사람이 되는 대학이 아니라 대기업 취업률이 높은 대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중학교 때부터 그냥 등짝 맞아가면서 뒤통수 맞아가면서 앉아서 실험 공부.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대기업 취업률이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만 하잖아요. 그죠? 외국은 어떨까요? 독일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 임금이 80% 정도. 그 다음에 영국은 85%. 그 다음에 프랑스는 90%에 달합니다. 저런 나라들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한테, 야, 너 졸업하고 대기업 갈 거냐? 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할까요? 뭐하러 대기업 갑니까? 임금 똑같이 받고, 근데 오히려 일을 적게 하고, 승진기에 더 많고, 중소기업 갈 게 낫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있는 청년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집중해서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창의성이 뛰어날까요? 아니면 이런 나라의 학생들이 창의성이 뛰어날까요? 그렇죠. 방금 턱으로 가르치신 저 나라들이 창의성이 뛰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 계열 기업화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수직적인 구조에서 뽀뽀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갖춰놓고 나서 대기업이 돈을 벌면 그걸 충실히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나눠줍니까? 안 나눠주죠. 간신히 살아있을 만큼만 주지 대부분의 이유는 대기업들이 빨아가요. 영업이익률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대기업 이익률이 이익률보다 중소기업 이익률이 더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비슷합니다. 근데 삼성의 경우에는 본사 이익률이 하청기업의 이익률의 3배 정도 되고요. 현대자동차는 4배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윤을 본사가 다 빨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본사의 연봉 평균은 9,900만원입니다. 근데 1차 하청만 돼도 4,800만원, 절반으로 떨어지고요. 2차 하청은 2,800, 3차 하청으로 가면은 연봉이 2,200만원입니다.
청소 청년들 1인 최저 생계비가 167만원이에요. 2200만원을 연봉으로 번다는 거는 최저 생계비만 딱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1차 하청업체가 3800만원을 받기 때문에 전체 평균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1%, 43%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가 사실은 2차, 3차 하청업체 쪽에 몰려있는 자, 저런 불평등한 영업 일자리 구조가 만들어진 게 하청계열화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청계열화는 또 다른 맹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소기업이 뭔가 기술 개발을 해서 이 포인터를 100원에 납품하다가 기술 개발을 해서 이걸 30원에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0원에 생산하던 걸. 그럼 70원은 제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여력이 생겼네? 그러면 단가를 또 내리죠. 그죠? 근데 1년에 한 번 재계약 체결하는 것도 양반이고요. 수시로 원가 구성표라는 걸 제출하려고 한 다음에 여력이 생기면 그때마다 바로바로 깎아버리는 거예요. 독일은 평균 3년 또는 5년에 한 번 재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통해서 단가 하락의 효과를 3년 내지 5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독일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매진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매진하겠습니까? 독일이죠.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 해봤자 중소기업 자체에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기술이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은? 사요? 사면 양반이죠. 비슷한 회사 하나 차린 다음에 자기 아들 사장시킨 다음에 거기다 일감 벌어주잖아요.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다스 편이 나왔는데 다스 대기업도 아닌데 그 짓을 하고 있어서 그 보도 보셨죠? 이시영 씨가 회사 집어먹는 거. 그 다스 밑에 있는 아주 작은 하청기업들 회사 집어먹는 거. 그래서 교육, 저런 불평등한 일자리 구조가 교육 구조도 왜곡시키면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창의성도 떨어뜨리고 수많은 중소기업의 혁신 욕망이나 욕구도 다 깎아버리고 산업 자체를 불문화시켜버리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또 하나는 대표적인 문제인데 비정규직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전체 일자리 중에 한 33% 되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굉장히 벌어져 있다는 것은 다 아실 텐데요. 더 중요한 것은 정규직 전환 비용입니다. 만약에 비정규직으로 가서 1년이나 2년 고생하면 정규직으로 갈 수 있다면 그거는 견딜만 하잖아요. 대우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근데 OECD 국가 중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하는 비율을 통계를 내는 나라가 16개입니다. 그러면 잘 전환되는 1등 국가와 잘 전환되지 않는 꼴등 국가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는 1등부터 16등 사이에 몇 등일까요? 예? 어떤 분들은 16등이라고 그러고 약간 마음 애달픈 분들은 15등이라고 그러죠. 16등입니다. 우리는 1년 지나면 한 명이, 10명 중에 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요. 3년 지나면 2명이 정규직으로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비정규직이 그냥 통과 관문 임시로 한번 거쳐가는 데가 아니라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함정이.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생들이 졸업을 늦춰가면서 어떻게든 무슨 수를 쓰든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거기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순간 인생이 거기서 끝나버려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중소기업 취직했다 그러면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비정규직 취직했다 그러면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워낙 사정이 일자리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매달리십니다. 치킨집, 피자집.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비중이 OECD 평균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요, 인구 대비 음식점 수가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몇 배 정도 될까요? 7배입니다. 숫자가 많다는 것은 경쟁이 치열하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망한다. 자영업자들이 10군데가 오픈을 하면 5년이 지났을 때 그 생존율을 따지거든요. 이 5년간 생존율이 얼마나 될까요? 10군데 중에 몇 군데가 살아남을까요? 네? 3군데만 살아남고 1군데가 많아. 그래서 암 환자의 생존율보다 낮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한 군데당 평균 부채가, 자영업 부채가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죠. 정말 취업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거의 없다. 중소기업 일자리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취업해봤자 또 비정규직의 가능성도 많고. 정말 그럼 대우는 형편 없고. 근데 우리나라 해고도 쉽죠? 정리해고, 명예퇴직에, 뭐 희망퇴직에 너무 해고 쉽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에서 버티지 못하고 또 일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영업을 했는데 자영업은 다 망하고.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해주느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막 청년들이 푸념하면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괜찮아서 용도 나고 하는 거야.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런 게 하고 거죠. 우리나라 100대 부자 중에 창업자는, 현재 100대 부자 중에 창업자는 1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84명은 상속된 부자입니다. 미국은 어떠냐면 현재 100대 부자 중에 창업자가 78명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역사가 우리나라가 깁니까? 미국이 깁니까? 미국이 깁죠. 피케티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것의 핵심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본주의 역사가 길어지면 자본주의가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는 불공정한 현상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자본주의 역사가 짧은데도 압도적으로 딱딱해요.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공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시장이 공정하면,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주면 새로운 부자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 시장은 돈 있는 사람들 위해서 돌아가는 돈 있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었어요. 부자들이 떡볶이 업계도 진출하죠. 골목상권 다 죽이면서 다 진출하죠. 이걸 막아주는 장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계속 부자가 돼요. 새로운 부자는 거의 안 나오는 상태가 돼요. 저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보고 연구해보고 시도해보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줄어들죠. 지금 쭉 보셨던 것처럼 이 불공정한 일자리 구조, 불평등한 일자리 구조, 불공정한 시장, 이것들이 국민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혁신성, 도전과 시도라는 것을 씨를 말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공정함을 바로잡고 일자리의 불균등을 바로잡고 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이 국민들의 당장의 소득도 보존해주지만 창의성과 혁신성을 북돋아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바로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주도 성장이라는 걸 해보겠다고 합니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일자리를 좀 더 균등하고 평등하게 맞추고 시장에서의 불공정성을 완화시키겠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당장 국민분들이 느끼는 불공정함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동시에 창조성과 혁신성을 높여서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길을 열어보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대기업을 밀어주는 전략이었어요. 대기업을 밀어주면 낙수효과라 그래서 부자들이 먹고 남은 걸 밑으로 흘려준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OECD, 세계개발은행 이런 데서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수효과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낙수효과로 대통령 된 사람 알고 계시죠? 우리 이명박, 우리 대선 후보들 당시 뭐라고 그랬어요? 파이가 현재는 작다. 이거 나눠 먹으면 안 된다. 내가 파이를 키우겠다. 747도.
우리 집안도 어느 정도,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보수가 얘기했던 낙수효과, 존재하지도 않고 또 작동하지 않는 데 매달리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평등, 불균등한 일자리 구조와 시장을 혁신해서 당장의 고통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창조성과 혁신성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동의해 주신다면 주위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당장 이 변화가 성과를 거둬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또 많은 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싸움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라든지 도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 전현희 의원님 모시고 지방국